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꼬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저한테 오래 배우시던 분들도 지금도 계속 배우시고 계시지만 그분들도 저한테 꼬임이 도대체 어딘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 7개월, 8개월 배우시는데 아직도 꼬임이 어딘지 모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은 꼬임이 여기 아닌가요? 저 맨날 할 때마다 여기가 아파요. 그럼 이게 잘 꼬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슨 하다 말고 우리 구름 레슨 멤버들 싹 모아놓고 자, 꼬임이 여긴 줄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반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야,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여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어마어마하게 여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여기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 우리 회원님들 다 기마 자세 하세요. 기마 자세 이렇게 해. 그럼 기마 자세는 여기서 이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팔 좌양자 해보세요. 그때 골반 막 돌아가. 골반 돌아가지 말고 좌양자 해보세요. 그리고 중심은 약간 이쪽으로 두고요. 좌양자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요 배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꼬여요. 꼬여요. 어떤 분은 여기 뒤가 꼬여요. 그게 잘못된 것이고 딱 했을 때 중심을 이동하면서 해보세요. 꼬여요. 꼬여요. 보세요. 여기가 꼬임이에요. 여기가 땡겨지면서 이 다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파워가 막 상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여기가 아팠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자, 꼬는데 이 다리를 억지로 더 세게 꼬으려고 안 따라오게 버티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 찌지직 하면서 무리가 그랬죠. 자, 우리는 얘가 꼬았으면은 이 상태로 따라와줘야 돼요. 따라와줄 때 골반이 돌면 안 되고 그냥 기마 자세에서 중심이 이동이 되고 그냥 꼬으면 따라와주면 되는데 안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더 꼬으려고 그런다고 해서 더 꼬임이 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힘을 반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억지로 올라왔을 때 다리 힘으로 차야 돼요. 뭔가 플러스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땅 치면은 툭 따라온단 말이야. 몸이 먼저 가고 다리가 나중에 와야 되는데 골반이 같이 도시는 분들은 몸이 가고 다리도 같이 돌아요. 그게 아니라 골반은 기마 자세에서 얘는 열어두고 중심 이동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원형 스윙이란 얘기인데 중요한 건 꼬임은 여기다.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억지로 다리를 뒤로 빼려고 하고 힘을 줘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가 아팠을 때의 스윙과 안 아팠을 때 제대로 된 그 꼬임을 받았을 때의 스윙이 어떻게 다른지 시범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해볼게요. 제가 또 여기 차면서 야 저거 내 자세다 아 내가 저랬구나 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일단은 정상적인 꼬임을 받았을 때의 안축차기 편안하게 받았으면 따라와서 훅 던져진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여기가 빨리 붙죠? 빨리 붙어야 돼요. 근데 골반이 돌아서 빨리 붙는 게 아니라 얘는 골반이 살짝 잡아진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여기가 땡기거든. 너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억지로 좀 잡아볼게요.
억지로 잡아볼게요. 아, 방금 여기 소리 났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얘만 상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편 있죠, 전편. 원형 스윙할 때도 이렇게 안 넘어오고 그냥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전편 원형 스윙하고 똑같이 가는데 대신에 조금 기울기와 뭐 여러 가지 좀 파워를 낼 수 있는 걸 가미 시켰겠죠. 하지만 원형 스윙은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편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꼬임은 여기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면은 이렇게 좋은 안축을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